경제 분야의 학점을 주기에 앞서서 이 정부는 추강 신청 자체를 잘못한 과목이 많다. 정부가 추진한 3대 계획이 뭡니까? 아, 몰라서 물으신 거군요. 노동개혁, 네. 연금개혁, 교육개혁입니다. 이거 정부 혼자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내용이 합니까? 없습니까? 노동계와 대화를 합니까? 시민단체 다 때려잡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재정도 중요하죠.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400조씩 국가 빚을 얻어가면서 국가 부채를 재정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그 한전적자가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스 요금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그러한 정부가 바로 우리 의원님의 정부입니다.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8번 요청했는데 한 번도 인상을 안 해주셨잖아요. 새로운 정부는 분기마다 한 번씩 4번 인상했습니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 의원님이 하도 그런 문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겠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답을 안 해주셨는데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점수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물가와 고용 측면은 물가는 아직 좀 높습니다만은 인하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은 비교적 양호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물론 고용률이나 실업률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금년 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저희로서는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세계 경제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인한 그러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런 단기적인 문제에 대응을 하면서 특히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다고 물었습니다. 네, 그 점수로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점수 판단하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자, 한국 갤럽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경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가 몇 퍼센트죠?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네, 퍼센트? 맞습니다. 어? 네. 25%. 잘못하고 있다가 61%랍니다.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복지, 교육, 외교, 부동산 모든 과목이 F학점을 받았습니다. 전과목 학사 경고를 받는데요. 재수강을 신청할 수도 없고 이러한 저조한 평가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우리 국민에게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최대한의 그러한 그 지원을 하면서 우리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그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혁에도 힘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조사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리서치 등 4개 조사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 역시 경제가 31%로 가장 낮습니다. 이 조사 역시 복지, 대북, 정책, 외교, 부동산 모두 낙제점입니다. 총리님,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 기조가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단기적인 경제의 어려움 이것은 물론 세계적인 고금리 현상 또 인플레 아니 경제적 정책 철학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자꾸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여건을 말씀드려야 네? 철학을 말씀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시는 것이 줄푸세죠. 줄푸세. 네? 줄푸세.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도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제스는 세우고 줄푸세입니까? 그런 경제 철학의 기조가 뭡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새로운 정부는 지금까지 너무 과도한 정부의 역할, 정부의 개입, 그로 인한 정부 부채의 증가 이러한 것들을 좀 자제하고 자유, 혁신, 공정, 연대, 4대 기조 아래 민생을 안정시키고 안전성, 정정부터 시장 중심 경제 운영을 하고 미래 대비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캠브리지 장하준 교수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경제 분야의 학점을 주기에 앞서서 이 정부는 수강 신청 자체를 잘못한 과목이 많다.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늘 정부 탓, 자정건전성,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적표가 빵점인 거예요. 빵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한 게 오로지 말이에요. 뭐 재정 준칙, 경제 뭐 재정 건전성, 정정부 탓. 그거 말고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재정 건전성. 국민들이 생각이 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뭘 하는지. 지난 몇 년 동안에 늘어난 부채 400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해주셔야죠. 아니 지금 기업들, 정부들 다 죽어다 빠지는데 정부만 살아보면 뭡니까? 그거는 대단히 의원님 위험하신 말씀이라고. 위험한 발언이 아닙니다. 지금 기업들, 정부들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우리 경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거 동의하십니까? 네, 어렵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정부가 지금 두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 놓고 있다 그래가지고 국가 빚을 얻어가지고 지원해야 됩니까? 모든 방법을 다 써야죠. 모든 방법을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말이에요. 온 국민과 함께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정부 혼자 할 수 없다. 이 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 옛날에 IMF 신화나 IMF 때에도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지금 그 총리님 말씀하셨듯이 생산, 소비, 투자, 수출 모든 지표가 지금 빨간불 아닙니까? 뭐 하나 지금 되는 게 없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가계, 기업 할 것 없이 IMF보다도 더 어렵다고 지금 아우성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경제성장률 선고 아까 몇 퍼센트라고 그랬습니까? 1.5% 정도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그러니까요. 지금 세계 경제는 2.7% 이렇게 추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세계 전망 이 기관들이 다 낮춰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OECD는 다섯 번째 낮춰잡았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올해요.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투자, 소비, 수출 뭐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까지 거기에다가 재정건전성 따지면서 마이너스로 하면 어디서 플러스 점수를 얻습니까? 위원님,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렇게 재정건전성이나 따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재정건전성 중요한 거 알죠. 그런데 재정건전성도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지금은 다 죽어 자빠지는데 무슨 재정건전성을 얘기합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계획이 뭡니까? 정부가 추진한 3대 계획이 뭐죠? 아, 몰라서 물으신 거군요. 네. 노동 교육 연금이죠? 노동 개혁, 네. 연금 개혁, 네. 교육 개혁입니다. 이거 정부 혼자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정부 혼자 추진. 왜 내용이 없습니까? 네. 이게 천만에요. 체인. 네? 이런 걸 하려면은 야당과도 대화하고 노동계 경영계도 대화하고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다 국회에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정부가 야당과 대화를 합니까? 노동계와 대화를 합니까? 시민단체 다 때려잡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총리님 광화문에 한번 가보시 각계각층에서 지금 터져나온 목소리 들으십니까?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에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재정도 중요하죠. 국가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400조씩 국가 빚을 얻어가면서 국가 부채를 아, 우리나라 재정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네. 지금 말해요. 김종인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정 원장을 전제로 재정 긴축을 하는 건 죽을까 봐 미리 자살하는 것 같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거는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 한전적자가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국제 가스 요금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그러한 정부가 바로
우리 의원님의 정부입니다.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여덟 번 요청했는데 한 번도 인상을 안 해주셨잖아요. 새로운 정부는 분기마다 한 번씩 네 번 인상했습니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양 의원님이 하도 그런 문제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질의를 못하겠네. 자, 총리님. CBAM에 대해서 아십니까? CBAM, 탄소 북경 조정 제도. 네, 알고 있습니다. 정부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선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그 각 CBAM의 대상이 되는 업종들에 있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열심히 국가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참 부족합니다. 지금 이 CBAM의 요구사항, WTO 규정이 어긋나는지 이런 것도 철저히 감시하고 우리 기업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잘 정부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동상 차원에서도 잘 대비를. CBAM이 시작이 되면 우리나라 탄소세로 이 철강 산업의 경우 3천억 억 세금을 내야 됩니다. 유럽에. 3천억 세금 내고 철강 수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그런 그 부의 작용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탄소 중립 철강 산업 도입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아시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스웨덴의 사브 회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린 제철소인데요. 이 스웨덴은 지금 수소 환원 제철로 스스로 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볼보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뭘 걸음마 단계입니다. 형님과 인정하십니까?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소 환원 제철을 위한 R&D 지원이 절실한데 우리 국가 예산에 이 R&D 예산 어떻게 검토 잘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탄소 중립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서요. 23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2050 탄소 넷제로 하려면 철강 산업이 반드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 넷제로를 위한 수소 환원 제철 R&D 비용을 정부가 이번 예산에 반드시 확실하게 도와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 이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을 보십시오. 세계 각국은 지금 수소 환원 제철 때문에 엄청난 지원을 해줍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16배나 많은 R&D 자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 지원에 매우 인색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정부가 유념해서 산업의 쌀이자 제조업의 근간인 우리나라 철강 산업을 위해서 이번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요. 관계부처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